학기 초에 친구들 친해지면 학생들끼리 친해질 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? 저는 학교 정팀을 이렇게 했었어요. 정팀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교사가 주관은 재미없어요. 정팀 팀장 해가지고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교사도 한 시간만 참여해 줍니다. 토요일에 이때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을 위한 팁을 드립니다. 이상하게 제가 담임을 맡으면 제 반 애들이 영어 다른 건 고사하고 내 과목 성적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뭔가 분석을 좀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. 내가 내 반의 수업을 좀 해가서 내가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그렇게 했는데 지각하네 뭐 안 된 놈 그러면서 자꾸 내 집중력이 분산이 돼요. 그럼 선생이 집중력이 분산되면 애들은 교과 담임으로서가 아니라 학급 담임으로 자꾸 인지하게 된다. 긴장을 안 해요. 그래서 오늘 잘 오셨지? 이런 강의 어디 가서 또. 그래서 학급반일수록 긴장하세요. 학급반일수록 다른 반 애들보다 20% 에너지를 더 집중해서 쏟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애들이 우리 담임 진짜 잘 가르쳐. 엄마 우리 담임 수업 개 재밌어. 그러면 학급은 생활지도 끝나. 그런 담임한테는 애들이 개지도 못해요. 애들이 밥 더 시켜 수업 담임 선생님 왜 괴롭히 싶냐 애들이 그래 버린다고. 무슨 그렇게 정진 뭐 보시고